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엉망으로 하면서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의외로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난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아니면은 내가 직분도 받고 교회도 다닌 지 오래됐지만 혹시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천주교에서 주로 그렇게 해요. 천주교의 신학이라는 게, 교리라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에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으면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봉사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외적인 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직분을 받으며, 또 자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저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아, 구원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입니다. 또 거기다 그런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거냐면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십일조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존경하는 랍비, 유대인들은 랍비를 선생님을 최고로 존경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명한 사회 지도층 인사예요.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 사법, 행정, 입법 3권을 가진 70인의 그 공회 회원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3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저명한 그런 아주 정치적인 사회적인 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우니까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선생이고 사회 지도층 저명한 인사이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인데 누구에게 가서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아무래도 목사님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난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해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누가 말도 못하고. 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기적,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가 정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엄청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회적 저명 인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너무 분명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우니까 돼. 밤에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오늘 말씀 보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때?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왜 찾아왔는지 용건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다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쫙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는 목적,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태신앙이어도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았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만 어디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원어에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니고데모는 어때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100번을 태어나도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뭐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뭐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싹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싹스?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뭐가 죽었냐? 육신은 살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육신은 안 죽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 허물과 죄로 우리는 뭐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거듭난다 좀 어렵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거듭난 게 이거구나,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면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다고요?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으로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의 뱀을 든 것이 나도 십자가에 들릴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하로나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되려면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보내서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종살이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벽마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이 안 좋다고 광야를 가면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옛날에 그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하나님 베풀은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적과 꿀은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독사를 보낸 거예요. 이 불뱀은 광에서 막 날아다니는 이를 쏘는 거예요. 독이 아주 살모사보다 더 독이 무서운 그런 이 아주 뱀인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서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막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그걸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이 달고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습니다.
아니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는데 노병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노병을 쳐다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몸 안에 퍼져가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독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어. 여기 지금 독사 있죠? 무섭죠? 이렇게 해가지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 있어. 모세가 어때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고 쳐다보면 살리라.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한함은 순식간에 몸 안에 있는 독이 사라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리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넘겨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내가 달릴 것이다 말씀했죠?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죄인 된 우리, 죄삭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면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던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여기 보세요. 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던 독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디를 가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신들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먼저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이걸 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장대의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았을 때 독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생활하던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때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 거듭난다는 게 뭐구나.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졸업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천국에까지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을 여러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뭐 아들을 믿는 자, 누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예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사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그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뭐라고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너무나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가운데라고 하면요,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아, 여기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하고 성경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봉사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때요?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읽고 이런 게,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순종이 여러분 따른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다. 그런데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쉬운 거지만 여기 있는 이 요셉 목사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얼마나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왜? 그냥 한국교회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런 데서 나도 배웠고 자랐고 이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야,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유명하잖아요. 예,
요즘은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금민 목사님 안양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와서 부흥한 뒤로는 주여 삼창이 할 때 주여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좀 숨이 차요. 주여 그 목사님 어디 가니까 그랬다 했잖아요. 엄마 주여를 그냥 우리처럼 주여 저는 그냥 힘있게 주여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디 가니까 그분이 그 어디 그랬다 이제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나더니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제부터 그냥 갑자기 주여 하고 막 길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그거 따라서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봐봐요. 진짜 매일 9시 기도해. 또 심지어 체내 기도회까지 와가지고 손 들고 주여 하면서 막 아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네.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못 살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100% 못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딱 해요. 의지가 바뀌어져. 의지가. 예? 그래갖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으면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래. 그런데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들, 입으로는 믿는다고 머리로는 믿는다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뀌어. 삶의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믿으면 죄사함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이제 세례도 받고 아 교회 안에 이제 회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주여주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한번 봐보세요. 또. 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계속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물었어. 그때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 좀 의문이 생긴 거. 아니 어떻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돼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굉장히 그런 고민이었어. 근데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주의 이름 선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예수님이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물과 성령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사람이 안 썩었어도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뭐 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 거기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세 번째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있잖아요. 죄짓고 마음대로 불경건하게 살면서 나 천국 갈 거라. 여러분 천국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경건한 게 살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 이렇게 타락한 생활하면서 나 천국 갈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짓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빨리 띄워줘.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잖아.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해.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말씀. 이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 쭉 나와요. 거기에.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고 이런 사람은 결코 그리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 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야 너희들 그런 환상에서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술 먹고 방탕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런 생활하면서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뭐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천국 갈 거라는 생각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니 그 부자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부자는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호화로운 그런 옷을 입고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이러면서 죄짓는 생활하다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어? 음부의 불 속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이끌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네, 여기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낼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속을 따라서 육체의 속을 따라서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짓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고. 아, 근데 이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떤 이 지금 잘못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어냐면은 예,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냐면 구원파, 우리 한국교회 구원파적인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구원파들은 어떻게 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절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타락해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거짓된 복음이야.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복음이야. 근데 또 장로교인들도 특히 어떻게 하면 한 번 구원은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견인이라는 게 성도인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서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자기 천국 갈 거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절대 절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내 육체를 하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자기가 3층 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다 하고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한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를 저 복종시킨다 했잖아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볼 때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파들 봐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절대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제가 얼마나 영생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이란 뭘까?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제가 이런 걸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몇십 년도 저같이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물어봐요. 영생이란 뭡니까?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다. 그 영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죄 지어도요 지옥에 안 간다고 해가지고 담대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에 미혹되면 어디 가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요. 네,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LA에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유명한 그분 형님이 미주 이제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고 유명한 그런 닥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이 서유한 목사님 천사가 다 와가지고 빛의 속도로 데리고 가더라. 천국 가고 지옥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지옥에 가니까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따로 그 장소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얼마나 얼마나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 많죠. 정명석이니 뭐 이런 많아요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명이 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 선지하는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도 보면요 이만희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요. 그 목포에 오니까 역전에서부터 거기 옛날 그 코렉스 마트 그 자리를 지금 신천지 그 베드로 지파 목포 교회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쫙 줄을 쌓고 나와서 목포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뭐 2천 명인가 3천 명 모여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디 또 속촌가 갔는데 만 명인가 모였어. 또 어디 가니까. 그런데 그 설교한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거든. 무식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박사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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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어때요? 저것들은 진짜 지옥에 가서도 싸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저렇게 무식한 영감탱이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여러분 너희가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안다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한 것 가운데 하나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잖아요. 그럼 이만이 하는 짓거리 봐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이 빠져있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뭘 조심하네. 자 마태복음 24장 곧 제가 마치겠습니다. 3절로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죠. 4절 결국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또 24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 지옥.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되는 이것들은 마귀 종들이에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귀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도 행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추수꾼에게 속아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찾다가 또는 영적으로 갈급해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이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좋은 교회 만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장 중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분별하는 사람하고 교회 밖에서 어떤 그런 성경부나 이런 걸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걸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 시험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서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틀어져도
다른 교회라도 다니든 이래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 아, 나 그 목사 때문에, 난 그 장로 때문에, 나 그 권사,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이래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예? 네.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 자기 영혼을. 그 교회에서 안 되면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또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그걸 못 이기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중단해.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40%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40%. 얼마나 많은 사람, 장로님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권사님들이 주일날 지금 그러고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러나 시험과 환란이 올 때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알곡신자가 못 되고 쭉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쭉정이. 알곡신자가 돼야. 그 어떤 분이 그러다고. 코로나 팬데믹이 뭐냐,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키질한 거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 뭐 코로나로 흔들어버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알곡신자가 되십시오. 알곡신자가 되세요? 네. 옆에 있는 분을 손잡고 우리 알곡신자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갑시다. 아멘. 아니 옆에 있는 분 보라니까 또 안 보고 해. 또 저분들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우리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갑시다. 아멘. 네. 알곡하고 가라지하고는 틀려. 가라지는 종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요? 신천지 이런 것들은 가라지야, 교회 안에.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 겉으로는 똑같아. 근데 속이, 알곡은 꽉 찼고 속이 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렸다 했잖아요. 영안을 딱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 목회자로서 진짜 여러분 제 신앙 양심 진짜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온 영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 거듭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 여기 온 사람들 어떻게 네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시키고 그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원받았어요. 줄줄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딱 영적 상태를 보이는데 알곡이 주님이 그런 거예요. 36%만 알곡이야 주일날. 나머지가 쭉정이야.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곡이 적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막 충격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나한테 그러는 너희 교회만큼 알곡이 많은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알곡이 얼마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사랑의 교회 서울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만 그 교회는 너무너무 막 충격적이에요. 소망교회는 어쩝니까? 명성교회는 어쩝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성령 운동을 하고 말씀 하는 교회, 제자 훈련만 하는 교회는요 알곡이 다 5% 이 정도예요. 내가 충격을. 성령 운동,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을 하는 교회가요 알곡이 다 높아.
성령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을 해야 알곡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그때 계셨던 분들 알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시킨지 몰라. 회개를. 그러니까 이 쭉정이들이 뭐로요? 회개를 하니까 뭐로? 알곡으로 바뀌어지더라고. 본인들은 그때 쭉정이었는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보니까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막 바뀌었죠.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다니면서 있죠. 꿈의 교회 다녀도 우리 그렇게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운동 하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막 다른 데서 사탄이 이런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려고 2단이다 막 3단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얼마나 제가 공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하나도 두렵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요, 루터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할 때 전부 다 어떻게 돼? 성령 운동한 거라 진리를 가르치면요, 마귀가 이 육신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2단, 3단 막 이렇게 공격을 해. 그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꿈의 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 기도 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회개 운동하는 교회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서 성령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면요, 여러분 쭉정이야. 쭉정이 알곡이 못 돼. 나는 아 머리로 아니까, 머리로 지식적인 구원에 대한 그 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충격이야. 충격.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안 하는 사람,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우리의 원래 그랬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는데 요즘 제가 주님 눈치만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좀 봐요. 시간 너무 빨리 끝내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해? 자, 막 지금 태풍 와가지고 그래도 바람은 세게 안 불고 비만 많이 와. 태풍이 진짜 많이 올 때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때 벼가 지금 추수할 때인데 쓰러져. 쓰러지면 이게 있거든. 알고 깡 못 찬 것은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 우리도 신앙생활에 마찬가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거 못 이기고 믿음이, 우리가 신앙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알곡 신자가 못 되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생활 하지 말아요. 이제 오늘 여기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이런 생활 한 사람 있다면 오늘부로 딱 끊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아멘. 네.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